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 중에서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최근에는 감칠맛이 추가되었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매운맛이 없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매운맛은 맛이 아닙니다. 떡볶이, 불닭볶음면, 닭발 등 여러가지 매운맛 음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합니다. 통각은 가시에 찔리거나 부딪혔을 때 세포가 느끼는 아픔인데요. 즉 이것은 통증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혀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최근에 추가된 감칠맛까지 다섯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느끼는 세포가 바로 미각세포입니다. 매운맛은 통증이기 때문에 통각세포가 이것을 느낍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지고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통각세포가 둔하면 둔할수록 매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매운 음식을 한번 먹으면 계속 땡기는 이유는 엔돌핀이 분배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은 와사비, 마늘, 양파처럼 매운맛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휘발성 매운맛, 고추, 생강처럼 매운맛이 오래 유지되는 비휘발성 매운맛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런 비휘발성 매운맛의 경우 우유나 쿨피스 같은 것을 먹으면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우유의 경우 단백질이 매운맛을 녹여주기 때문이고 쿨피스의 설탕이 매운맛을 희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매운맛을 내는 식물들은 자신의 종자가 다른 동물들에게 먹혔을 때 고통을 줘서 다시는 자신을 먹지 못하게 진화한 것인데 사람은 그 고통을, 그러니까 매운맛에 눈을 떠서 오히려 종자가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물은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고 하는데 매운맛 식물들은 조금 슬프긴 하지만 우리에게 고마운 방향으로 진화를 해준 것 같습니다.